자, 매주 월요일에는 투자 구루들, 투자 현인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고 있죠. 오늘은 이 대신증권 FICC 리서치의 공동락 부장과 함께 이 전반적인 지난주에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이 하반기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뭐 제가 뭐 앞서서 뭐 살짝 농담적으로 방송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반기가 벌써 후다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6월도 얼마 남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며칠을 좀 아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또 시장이 워낙 힘들었다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또 시장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은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이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 부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빅스텝을 결국에 밟았습니다. 예, 이런 그렇죠. 상황에서 뭐 점도표의 상황이라든지 전반적인 FOMC 회의의 결과 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 지난 5월 달 FOMC 같은 경우가 이제 빅스텝을 처음으로 시행을 했었죠. 네. 그리고 요 6월 달 같은 경우는 5월 달 기준으로는 웬만해서는 자이언트 스텝은 받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과 한달 만에 그쵸. 그 네. 발언을 좀 이렇게 번복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일종의 본인들이 이제 세팅을 해놓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불과 1개월 만에 위반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쟁점이 됐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서 공개되는 점도표 일정도 보게 되면 3월 네네. 달과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타이트해졌고요. 기준금리 인상 레벨들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이전보다 좀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이 필요하다. 지금은 경기를 일정 정도 훼손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를 강력하게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먼저 잡아야 된다는 이슈들이 좀더 핵심적인 이슈로 부각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지 않았겠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확연하게 보였고요. 또 파월 의장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 컨퍼런스 같은 곳에서 뭐 2%대로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의구심이 듭니다. 뭐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연준이 한게 도대체 뭐 있냐라는 것 때문에 신뢰가 일단 손상이 네, 됐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금리를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막 올린다고 해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의구심도 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한데요. 네. 아마 연준의 접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의 대응이었고,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물가에 대한 수치가 나올 때마다 네.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자라는 목적이 더 컸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번 이제 75BP 금리 인상을 통해서는 경제에 대한 훼손이란 부분, 네. 경기에 대한 위축이란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더 높게 신뢰도를 측정해야 된다는 판단들이고요. 이제 경제학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고. 그렇죠. 훼손, 희생 없이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 상황들이 일시적으로 분출됐었고 그런 과정들에서 본인들은 대응을 하긴 하되 웬만해서는 경기를 훼손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번 6월 FOMC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경기에 대한 위축이라든지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좀 신뢰도가 높은 행동들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 지난주부터 또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부터는 이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인데 이 네. 경기 침체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도 변동성이 더 커지는 양상이고, 일각에서는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 오히려 금리 인상을 또 가파르게 해 가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거에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연준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번 점도표라든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시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 전망치는 일단 상향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줬었는데 이번 이제 6월달 점도표 수정 전망에서도 보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대에서 1%대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그 숫자 자체가 1.7% 정도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든지 리세션을 의미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대략 2% 부근인 걸 감안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보다 낮은 숫자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제 위축 내지는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들은 본인들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다.
본인들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가 위축될 수 있는 부담들은 어느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시장의 예상과 연준의 판단들이 그렇게 괴리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준 금리도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속도를 더 긴축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뭐 테이퍼링도 이미 시작이 됐고 금리도 올라가고 양적 완화 뭐 여기 3종 세트를 풀 가동하면서 시장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연준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미국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연준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렇게 강한 타이트닝을 하게 될지 어떤 전망으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 효과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좀 시차가 걸릴 것 같긴 합니다. 네. 물가 상황에 대한 인지를 좀 뒤늦게 했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책적인 대응도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소위 이제 정책 시차가 좀 존재를 할 것이고요. 저는 하반기 정도, 특히나 3분기 정도 이후 정도 되게 된다라고 하면 물가 지표의 안정들을 일련의 행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항상 그 과정에서 경제 위축이라든지 수요 둔화 이런 부분들을 좀 끌고 왔다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터치하지 않고 물가를 잡았다라고 하면 상당히 연착륙 내지는 아주 이제 이쁜 시나리오가 되긴 할 텐데 네. 지금은 그 과정들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추가적인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들도 같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들을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빅스텝 반영을 했었고 불과 또 1개월 만에 75BP 금리 인상을 네. 단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나 강도 자체는 현 상태를 꽤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는 최소한도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스텝이든 일종의 이례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가 최소한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추가적인 자이언트 스텝이나 우리가 놀랄만한 금리 인상이나 뭔가 FOMC에서 조치들이 한두 번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대비책 이런 시나리오도 시청자분들도 머릿속에 좀 감안을 하셔야겠다라는 것까지 좀 조언을 드려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으로 좀 와봐야 되겠는데 미국에 이렇게 출렁거리고 안 그래도 우리 시장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 미국에 이런 식으로 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중고로 더 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여전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네. 당장 매크로 이슈가 표면화돼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제 매크로 이슈가 글로벌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서 시작을 해서 네. 통화정책의 단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시장이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고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나타났다는 부분들이죠. 그 환율에 대한 부담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매매 패턴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에 대한 그 시각들은 매크로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더 되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조정 내지는 좀 더 하향될 여지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매크로 전반적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뭐 개별적인 기업의 모멘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많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 안 올라가는 것도 바로 그런 영향 때문일 거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단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서도 여기에 또 맞춰서 뭐 금리 역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변수들이 많아집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여전히 빅스텝 한번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음 달에 이제 금통위가 또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뭔가 한번 더 우리나라도 빅스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논의들은 그렇게 거의 대중적인 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금통위를 주재할 때 이창용 총재께서도 기본적으로 빅스텝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을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대응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만 당장 표면화시킬 부분은 없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서는 발언의 강도가 많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가들이 기준금리 인상, 물가에 대한 대응을
이전보다는 좀 더 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경제 주체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도 진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통상적인 카드로는 대응하기 힘들다는 인식들이 많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파월 의장도 이 부분들을 50BP든 75BP든 이례적인 금리 인상으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우리나라도 일정 정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가 정점이 나오려고 하면 최소한도 여름 정도, 그러니까 여름 지표가 나온 가을 초입 정도까지는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빅스텝 가능성 저는 충분히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논의가 불거졌다고 하게 된다라고 하면 초기에 진행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7월 달에 빅스텝 가능성 꽤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우리 한국은행도 빅스텝의 이야기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네요. 자 여기에다가 또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게 환율입니다. 뭐 네, 물론 뭐 다 연동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환율이 이게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거의 1,300원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은 뭐 전혀 움직이질 않는 상황이고 시장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떤 사인들이 나와야 좀 환율이 안정될 수 있을지 그리고 환율이 이런 식으로 계속 높은 상황이다 보면 시장에는 아무래도 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글로벌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 분위기가 좀 식지 않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보통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날 때는 좋은 달러 강세 내지는 나쁜 달러 강세 두 가지 구분이 가능해 보이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성장을 잘하고 있고 미국이 성장을 주도하는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달러 강세는 분명히 좋은 달러 강세일 겁니다. 근데 지금의 달러 강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으로 상당히 신경을 쓰이는 국면들로 진입을 했었고 네네. 그 과정에서 금리 인상도 좀 터프하게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서 만들어진 달러 강세 원화 약세라는 부분들은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주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보면 이제 환율의 방향성은 기본적으로 각 국가 간의 펀드멘탈 네네. 그리고 금리차가 많이 반영을 할 텐데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간의 금리차 뭐 한국과 다른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금리차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환율이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기축 통화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고 글로벌 전반적으로 달러가 메인 통화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금리를 올리고 다른 나라들은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라는 이슈들이 더 부각되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 상승세가 가팔랐다라고 저는 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들에서 만들어진 달러 강세라고 하는 부분들은 산업 전반에도 그렇게 매크로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그렇게 좋은 영향은 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시장이 어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많이 하락했고 뭐 미국 시장도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 시장도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가 6% 가까이 떨어졌고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8% 가까이 8%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자, 이 도저히 투자의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상반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 상반기는 어쨌든 시장이 너무 힘들었고 그렇죠. 하반기에는 뭔가 좀 다른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청자분들이 하실 텐데 이 공동락 부장님의 이 하반기 시장, 우리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주식시장이 항상 두 가지 이슈로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매크로 이슈와 개별 산업 내지 기업 단의 이슈들이 이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라든지 지수의 방향성을 결정짓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매크로 이슈가 안 좋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네. 특히나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당초에 일시적이었고 여기에 대한 중앙은행 대응도 거기에 맞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정도의 헤드라인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특히나 5월 달과 6월 달 이후부터는 물가에 대한 부담들이 표면화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금리 인상도 좀 더 터프하게 한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경기에 대한 부담들이 미치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매크로 이슈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이펙트만 고려해보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어쨌든 추가적인 하락도 더 있다라고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간중간 반등할 여지는 있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물가 이슈가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좀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거나 네. 아니면 통화정책 이슈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게 된다고 하면 그 정도 국면까지는 최소한도 주식시장에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된 걸 좀 전에 뭐 차트도 지수도 보셨겠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반기 하락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마음속에 항상 좀 간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하자라는 식의 그런 또 입장도 있으실 텐데 한번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여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에 이제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좀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지 뭐 지금 뭐 흔한 말로 물려 계신 분들이 뭐 거의 대다수이시고 또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셔도 이 섣불리 이렇게 또 주식을 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하반기에 어떻게 좀 스탠스 유지해 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쿠리 이슈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일단 좀 관망을 하는 게 가장 저는 헤드라인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가격 변수가 급등락을 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쉬는 것도 투자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된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고 기존에 그 주식이라든지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할 테지만 네. 최소한도 그 과정에서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저는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주식을 특정한 가격대에 사겠다라고 목표를 정했다고 한다 그러면 네. 그 정책이나 그 관점들을 굳이 이제 급하게 전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많이 빠졌으니까 뭐 대응한다는 측면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최소한도 그 위험에 대한 게이지들을 상대적으로 미리 세팅을 하고 간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가 그렇게 뭐 냉각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갖고 있었던 투자 원칙을 계속해서 고수한 측면들도 있고 그리고 매크로 이슈들을 거기에 같이 덧붙여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주식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너무 뜨겁게 본다거나 너무 차갑게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 기존에 내가 기업을 잘 분석하고 공부를 해봤을 때 이게 펀더멘털이 괜찮다라고 생각한 주식이나 회사들은 그렇다고 아예 이제 뭐 덮어놓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오히려 잘 찬스를 잡아보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 한번 시청자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 뭐 당연해 보입니다. 자, 홍동락 부장과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또 해외 쪽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면서 홍동락 부장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러브 마리지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 마레츠 최유은입니다. 셀럽들이 내놓은 말말말 오늘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럽은 이 모닝스타의 전략가인 에이미 아놋입니다. 지난주 현지 시간 금요일에 투자 노트를 한 가지 발행했는데요. 투자 노트에 가장 첫 번째 있었던 문장입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재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라는 말로 이 투자 노트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은 제대로 헤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팁스는 CPI 지표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spikes in inflation,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팁스를 이 투자 의견을 낸 건데요. 팁스는 투자 원금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투자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단기 채권에 당신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이 현금을 유지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Your money is safe and accessible. 당신의 돈은 안전하며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투자 의견에 대해서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로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역시 이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힌트에서 에이미 아놋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네. 부장님,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 가지 의견은 동의를 하는데 네. 또 다른 의견에는 약간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런가요? 예. 일단 시프트 같은 경우가 이제 물가가 상승했을 때 추후에 네. 물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를 받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에 기여를 한다라는 측면들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멘트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최근처럼 보통 이제 물가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 채권 가격도 거기에 반응을 해서 일정 정도 수익률로 반영을 합니다. 네.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측면들이 있긴 한데 물가 연동 국채는 오히려 사후적으로 물가에 대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예상보다 물가가 높게 나오는 국면에서는 충분히 유효한 투자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보면
올해 들어서도 그렇기도 하고 작년부터 확실히 물가 전망치가 사전에 세팅이 되고 컨센서스가 나왔을 때 네. 실제로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 그보다 높은 국면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실제로 스트레이트 채권에 비해서 물가 연동 국채가 좋은 수익률을 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국내 쪽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TIPS 채권, 물가 연동 국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매매 유동성, 거래 유동성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살 때는 좋은데 파는 부담들이 좀 있어서 그렇겠네요. 뭐 기술적인 부담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기본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단기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저 말씀이 평소 시에는 맞습니다. 네네. 항상 이제 우리 시장으로 얘기하면 MMF라든지 뭐 MMW 같은 이런 단기물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채권형 펀드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펀드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처럼 단기 금리도 급등을 하는 국면에서는 그렇게 이 상황들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가 금리의 변동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가격 단가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항상 현금화 가능하다는 게 이론적으로도 맞고 네네. 저 얘기는 당연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최근처럼 기준금리 인상이 뭐 75bp, 50bp 같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기 채권도 분명히 손실을 입었을 거기 때문에 그 의견들은 약간 좀 옥석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게 평상시와 또 지금 같은 또 비상 상황과는 또 약간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공동락 부장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확인해 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지난주 같은 시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운사를 겨냥하고 나섰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유사들을 겨냥했습니다. 직접 정유사들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함께 내용 만나보시면요. 역사적으로 전쟁 당시 미국인들이 그대로 고유가를 부담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기업들은 빠르게 휘발유와 경유 등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immediate actions,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지난 4월에 나왔던 발언입니다. Exxon made more money than got this year. 엑소모빌은 이번 해에는 신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엑소모빌은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하고 나섰지만요. 어찌됐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정유사와 해운사들을 겨냥하면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뭐 정유사, 해운사 막 압박하면서 일단은 지금 공급망 문제나 어쨌든 지금 유가를 잡아야 되니까 유가를 잡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잡힐까에 대한 의문은 여전합니다. 일단 저 표현 자체가 너무 좀 파격적이긴 한데요. 네. 일단 뭐 엑소모빌 주가가 지난 주말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걸 감안해서 보겠다고 하면 신보다 많이 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많이 버신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뭐 실질적인 효과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 상황들의 그 과정들을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 기술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들이 무각이 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터졌다는 측면들보다는 초기 진앙지는 어떻게 보면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급망 붕괴와 같은 이슈들이 부각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세의 원인 자체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공급망 붕괴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줬다라는 멘트이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공급하고 수요가 맞닥뜨려서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요를 지금까지는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뭐 지난번 FOMC도 그렇고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위축이라든지 경기 둔화 가능성들을 일정 정도 담보를 하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기 때문에 네.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던 건 맞긴 한데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공급망이 먼저 해결된 게 맞긴 합니다만 시간을 좀 줄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수요도 같이 줄여야 된다는 인식들이 부각돼서 저는 오히려 공급 측면에 대한 언급들을 적절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수요도 좀 줄여야 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의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매크로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한번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대신증권 FICC 리서치 공동락 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